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5월 15일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시장부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다우존스 1.62% 상승, 나스닥 0.91% 상승, 반도체 지수도 2.81% 상승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유로존 약세 흐름이었는데요. 독일 1.95% 하락, 전일 뉴스 크게 나온 거 없습니다. 미국의 실업률도 계속 증가 추세는 있습니다만 실업보험도 더 가입하고 있고, 자, 그러한 것보다 일단 FOMC 그러니까 연준 의장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마이너스 금리 할 가능성 좀 없다, 그런 발언 때문에 금융주들이 상승했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 IT 이런 섹터들도 강세 보였던 전일 흐름입니다. 유가도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부분이 극단을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 단절하겠다, 이런 발언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일 그런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만, 미국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데 중국 때리기에서 막 흔들면 추가로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히 다우존스 일단 전일 하락폭 거의 다 만회하는 1.62% 상승했고, 나스닥은 한 단계 레벨업 됐기 때문에 지지권에서 양봉 시원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화웨이 제재도 1년간 더 추가로 한 상황에서 미중 간에 마찰이 심화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환율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환율 1228원입니다. 적당하니 1220원 내지는 1200원,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좋을 텐데, 좀 크게 보신다면 1200원과 124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개하고 있는 미국 선물 시장에서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선물 0.26% 상승, 나스닥 선물도 0.25% 상승, 크루드 오일도 0.62%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자, 바닥권, 이거 6월물입니다. 6.5달러 이후에 27.7달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시장을 옥죄고 있던 유가에 대한 부분은 반등이 제대로 나오고 있고, 사우디가 감산 추가로 하겠다, 이런 뉴스도 나와 있고요. 경제 재개되면 셧다운돼 있던 공장들 다시 재개, 그리고 이제 시민들도 다시 경제활동 참여하면서 그죠? 기름 소비가 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 안전자산으로 대변되고 있는 골드 선물도 지지부진한 하방경직 보이다가, 이게 하방경직이라 하기엔 좀 못합니다만, 상승 이후에 단기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데요. 삼각 수렴 스타일이었는데 위로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좁은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뭐 크게 의도적으로 흔드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맥락으로 봐도 좁은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외국인 옵션 양매도 전략, 좁은 박스권 안에서 프리미엄 녹이는 전략은 일단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지수가 상승하려면요, 외국인 매수세가 반드시 좀 들어와야 되는데 좀처럼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한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만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세계 경제가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다시 재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이태원에서 확진자 전국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뭐 적극적으로 매수세 들어오기는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이라도 조금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 방어해줘야 되는데, 전일은
연기금도 배신을 딱 때리면서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도 0.8% 정도 하락, 코스닥도 0.14% 정도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관건은 기관외국인이 매수를 해줘야만 올라간다. 개인의 힘으로 강하게 이 저항권을 돌파하고 이런 상황 쉽지 않아요. 그런데 코스닥은 의외로 그죠? 개인의 힘으로 좀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은 단기성 매매 내지는 단기성 투자를 목적으로 한 투자자들이 많기보다는 좀 중장기성으로 말 그대로 진짜 투자를 위한 투자를 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재 동시호가 셀트리온 추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아몰퍼스픽 뭐좀 주춤합니다만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전일 35분간 통화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방한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관련돼 있는 면세점, 백화점, 화장품 이런 관련주들 슬슬 매수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슈 나올 때 상승할 때잘 차익 실현하면 된다. 약간 중장기성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자, 셀트리온 20일 돌파 시도는 보고 따라갔고 양호한 흐름이고 IT 전기전자 오늘은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IT 전기전자를 좀 눌러놓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포착했거든요. 이틀 동안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현재 출발도 양호한 상황이니까 강하게 간다면 이제 전고점 인근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KMW 전일 상당히 낙폭 좀 컸었는데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크게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5G 반드시 들고 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쳐진다 해도 55,000원권은 강력한 치지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20% 상승했거든요. 그죠? 물론 밀렸습니다만. 그죠? 여기 인근이 강력한 지지권 역할을 할 겁니다. 만약에 처진다 해도 추가 매수로 잘 빠져나오면 된다. 오늘 일단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으니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5G 며칠 조져놨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 오늘 일단 출발 상황 양호한 것 같습니다. HFR 마찬가지입니다. KMW가 20일을 무너뜨리면서 조금 주가 흐름이 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HFR이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모든 이평선 위에 오일선만 약간 이탈한 상황인데 돌파한다면 상승 추세 다시 갈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 앞전 상황 39,000원대만 돌파한다면 42,000원대 돌파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모멘텀 있으니까요. 한번 잘 지켜보겠다. 야, NC소프트 전일도 강세 보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호하다 그랬습니다. 홀딩 의견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상당히 눌러놨거든요. 상당히 눌러놨고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 그래야 초강세 가기 힘듭니다. 시장을 누를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아주 강하게 눌러놓고 나머지 섹터를 돌려가면서 상승시킨 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초강세로 2000을 넘어서야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마 다시 한번 추가로 강하게 갈수 있지 않나. 일단 당분간은 크게 관심권에서 없습니다. 크게 관심권에서 없어요. 최근에는 가는 종목만 가는 극심한 차별화 정세 나오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NHN, NC소프트 이런 언택트 관련 그리고 핀테크, 온라인 결제 관련 NHN, 한국사이버결제, KG 이니시스, 다날, 나이스 평가 정보, 웹캐시, 비즈온, 다나와 이런 종목군들 초강세 보이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출발. 지금 현재 동시효과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0.42% 출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9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꽁이는 몸좀 괜찮은가 모르겠다. 자, 셀트리온 219,000원 일단 상승 출발.
자, KMW도 1.4% 상승 출발. 자, 코스피 인버스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인버스는 보험입니다, 보험. 자, 삼성전자 0.5%, 6% 갭 상승 출발. 자, 하이닉스도 1.36% 상승 출발. 자, 곰돌이 어저께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정석에서 어긋납니다. 밑으로 막 쳐지고 있는데 사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봤자 빠진 폭 대비하면 별로 오른 것도 아닙니다. 음봉으로 밀릴 때 사는 거 아닙니다. 아,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호예요, 양호. 양호라 그랬습니다. 자, 기관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선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갭 상승했으면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데요. 일단 앞전 고점 부위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뛰어넘었습니다. 애취앞을 보이십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 출발했고요. 조선주 비교적 강세. 정유 비교적 강세. 기름 올라가니까. 그죠? 야, 음식료가 초강세. 이거 음식료, 그죠?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긴급 재난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쓸 데가 일반 이런 음식료 종류 이런 쪽에 치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편의점, 괜찮을 거다 했거든요? GS 리테일 어디 갔습니까? 여기, 어디 있을 텐데. GS 리테일 어저께 강세 보였거든요? 양호. 자, 화장품 개통. 오늘 양호.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 양호. 제약바이오 양호입니다. 5G, 일단 뭐 양호. 반도체 소부장도 양호네요. 이 정도 볼수 있겠습니다. 곰돌이 질문 주고 있는데 밑으로 박박 끼는 거할 필요 없다니까. 밑으로 박박 끼는 거할 필요 없어요. 우상향 딱 돌려낸 거 그런 거한게 훨씬 좋습니다. 삼성전자 밑으로 북북 끼고 있는데 뭐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셀티론 이런 걸 여기서 21만 3천에서 강하게 실어버려야 돼. 차라리, 그죠?
왜? 최근에 가는 놈만 가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박박 끼고 있는 거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가봤자 5만 원이에요. 가봤자 5만 원. 곰돌이, 돈 있으면 삼성전기사 이게 훨씬 좋아. 돈 있는 모양이지 자꾸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삼성전기 매수, 곰돌이. 이게 기관 내용이 싹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딱 보기에. 아침에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싹쓸이 들어온 거 딱 확인했습니다. IT 전기전자 중에 LG 이노텍도 괜찮고 삼성전기도 괜찮아요. 올려놓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삼성전자 봐봐, 시원찮아요. 시원찮습니다. 물론, 지금, 갭 상승했다 그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이고. 아니, 갭 상승시키지나 말지. 붕 뛰어가지고 다시 푹 그대로 밉니다. 붕 뛰어놓고 그대로 밉니다. 이런 것들은요, 선물 옵션하고 관계 있습니다. 선물 옵션하고. 왜?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좀 밀리면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미국 올랐다 싶어서 달라드는 애들 있다고요. 그러면 박살 납니다. 잘못하면. 여기까지 밀어버리면 상당히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 거 흔드는 것도 좀 있다 생각합니다. 기관행 쌍끌이 매도세 놓습니다.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자, KMW 3% 올라갑니다. 흔들기 있다 생각했습니다. 흔들기 있다고. 조금 빠진다고 쫄았습니까? 조금 빠진다고 쫄았어요. 수남에 들어온다 했습니다. 수남에 들어온다 했어. 한번더 치고 하면 아무 문제 없어. 털고 나면 더잘 갑니다. 털고 나면. 마음의 병이 컸대. 맞아, 꽁이. 없는 병도 자꾸 신경 쓰면 생겨요. 그게 의학적으로 판별이 잘안 되면 갖다 붙이는 신경성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확신이 없으면 빠질 때막 흔들려요. 그럼 털리거든요. 어저께 털린 사람 천질 겁니다. 이거 질질질질 끌게 해놓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세게 띄우잖아. 털기 성향이 있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놓고 가면 더잘 간다니까 더잘 가. 일단 지켜봅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지 말라고 LG 이노텍 내지는 삼성전기는 괜찮다죠? 무슨 차이다? 아무리 지 아무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라 하더라도 추세 삼성전기는 이렇게 추세 다 돌려냈어요. 그죠? 다 돌려내고 이러다가 푹간게 조금 다릅니다만 뭐? SDI 이게 내가 하루 전에 딱 포착했는데 와 날라버립니다. 그죠? 자, 그리고 아까 무슨 종목 말씀드렸죠? LG 이노텍. 보십시오. 살짝 돌려놓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 밑으로 깨졌어요. 이거 깨졌어요. 지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저는 5만원 이상 안 올라가면, 그죠? 여기 위로 안 올라타면 하자 소리 안 합니다.
조건 하나 더 있어요. 저 42,000원까지 밑으로 박살나면 집어넣습니다. 둘 중에 하나 아니고는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42,000 밑으로는 시장이 박살나지 않는 한 안 내려오겠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던져 그랬거든요. 이거 시원찮아요. 시원찮습니다. 그죠? 그러면 대안으로 IT에는 삼성전기로 들어가겠다. 기관에 보면 쌍끌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그죠? 돌아선다면 no problem. 이게 더 강하게 갑니다. 그 가능성 높아요. LG, 이노텍 이런 종목이 훨씬 더 잘 갈 겁니다. 기관에 보면 쌍끌이 들어온 거 봐봐. 그죠? 그러한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죠? 미국에서 다시 뭐 매장 오픈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다면 뭐 LG, 이노텍, 애플 향이 좀 강하고, 반도체 안에 그죠? 도체 부도체 쌓는 적층 세라믹 컨덴서가 그죠? 삼성전기의 주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있다면 삼성전기도 괜찮아질 듯한 모양입니다. 전 잘 모르겠고요. 기관의 외국인 많이 사 들어오고 추세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매수입니다. 타비도 반갑고. 자, 이거 코스피 선물 인버스 2X 이거는 웬만하면 들고 갑니다.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거 지수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들고 가고, 나머지 종목이 좀 잘 가고 적당히 끊어내고 인버스는 지수 약간 빠지면서 뭐 플러스 이런 상황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닥 인버스는 왜 끊었는데, 코스닥 잘 갈 거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죠? 코스닥 인버스는 벌써 끊었죠? 빠졌습니까? 올라가네. 그죠? 올라가네. 코스피는 뭐 그만. 그러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예이야. 야, 위로 올라가면 인버스 손해잖아. 보험이라니까, 보험. 종목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을 들어야지. 보험을. 그죠? 상황이 지금 편안한 상황 아닙니다. 코스닥은 보험 깼어요. 보험 깼습니다.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강하게 올라갈 거 눈에 딱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깼습니다. 보험. 자, 이제 KMW 힘 좀 내자. 한 5%씩 가가지고 그죠? 다 먹어버리자. 어떤 사람 그렇게 댓글 남겨놨더라고요. 다른 사람 수익률 올리지만 말고 내가 해서 한번 해보지. 내가 해서 올려놓은 거 못 봤나? 안 보더만. 그죠? 저는 크루드오일 해외선물마입니다. 그리고 리딩하는 사람이 팀원 수익 올린 게 뭐가 그리 잘못됐습니까? 제가 혼자 합니까? 일부러 주식 안 해요. 주식 못해서 안 하는 것 같습니까? 평정심 가지려고 일부러 안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팀K 수익 공개, 우리 팀원들 수익 난 거 공개했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나는 수익 낼 자신 없고 팀원들만 수익 나서 그거만 올리는 겁니까? 참 아메바 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더존 비전, 네이버, 카카오, 팬놈만 팬다. 그죠? NHN 사이버 결제, 와우. 그죠? 삼성 SDI, LG 노텍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 챙겨 보십시오. 자, 올달도 수익 잘 내서 또 수익 공개하고 싶습니다. 4월 수익 공개 여기 나와 있죠. 그죠? 2억 4,600, 5,300, 3,100. 장이 그렇게 좋은 장이었습니까? 폭락에 딱 올라온 장입니다. 올려놔도 보지도 않더만. 니는 좀 하냐 이거 아닙니까? 니는 좀 하냐고. 그죠? 그럼 닥터케이가 올려놨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초특급 트레이더 닥터케이 올려놨는데 안 봅니다 사람들이. 조회수 40 올라가고 뭐 그럽니다. 그죠? 얼마나 빠른 데서 이겨내는지 들어가서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아주 은밀하게 하면요, 리딩한 사람, 증권사 내지는 계약돼 있는 사람들 매매 못하게 합니다. 그죠? 못하게 한다고요. 말로만 입만 나불나불 하는 줄 알고 니가 매보지 이런 뉘앙스던데 올려놨으니까 천천히 보세요. 올려놨으니까. 야, SK 케미칼 이건 뭐야? 20% 올라가네. 와. 얘들이 SK 바이오팜하고 이런 거 확실히 좀 이슈가 있긴 있었던 모양입니다. SK 바이오랜드 어디 갔냐? SK 바이오랜드 이런 것도 그죠? 와, 다못 먹어서 그렇지. 그죠? 와, 결국은 가네, 결국. 자, 셀트리온도 뭐 적당히 들고 갑니다. IT보다는 바이오도 좀올수 있어요. 모양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여기 지지부진하게 한달 이상 끌고 힘이 응축됐고 저점을 자꾸 높여나가기 때문에 빵 하고 지금 올라갑니다. 갈수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호, 양호. 와우, 진짜. 셀트리온 제약은 부담스러워요. 삼성전기 모양 괜찮습니다. 기관에 쌍끌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5G 나쁘지 않아요. 5G. 강하게 가자. 5%만 딱 가자. 하늘빛님, 뭐가 맞아요? 댓글을 천천히 봐가 잘못 알아듣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쉐, 그건 지지부진한 거 피해내고 딱 들어가자마자 5천원 딱 먹었잖아. 지금 5천원이면 2% 아닙니까? 그럼 됐죠. 아직까지 끝난 것도 아니고. 플러스 딱 진입하고 딱 시작하잖아요? 노 프라블럼입니다. 30% 바로 질러붙거든, 이거. 셀트리온. KMW 이거 많이 틀렸을 겁니다. 많이 틀렸을 거예요. 지금 질질질질질질 싸면서 그냥 많이 틀렸을 거거든요. 어저께도 안 던진 데는 이유도 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하면요. 여기 있죠, 호가. 지금 반대죠? 여기 호가 꽉 대놨어요. 매수, 대기 매수. 혹시나 던지거나 팍 밀리면 받아내려고 여기 많이 대놓은 거 봤거든요. 지금하고 반대입니다. 반대. 그런 것도 다 판단해야 돼요. HFR도 어저께 여기 대놓은 거 봤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안 던졌어요. 아, 누군가 좀 털어내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그죠? 덕산 네오룩스. 내가 관심 종목군.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할수 있습니다. 관심 종목 안에 있잖아. 이런 거 적당히 사놓으면 올라가면 좋아요. 이것도 할수 있습니다. 기관 채권 들어옵니다. 아, 본인 주식 못하게 한거 맞지? 예. 닥터캔 공정성을 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 하나도 안 샀어요. 샀으면 손모가지 양쪽 다 걸겠습니다. 중요한 손모가지 없어요. 없습니다. 왜? 주식보다 더 빨리 승부 나는 거 하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답답해요, 오히려. 선물, 선물. 야,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아니, 갭 상승을 하지를 말든가. 갭 상승해놓고 그대로 때려 밉니다, 지금. 기관 외국인 여전히 매수 안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이 약간 밀리긴 밀리는데 뭐이 정도 아니거든요. 미국 선물 찔끔 밀리긴 밀려도 뭐 저렇게 푹 밀릴 정도는 아니잖아 지금. 그죠? 왜냐면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모니터 통해 보고 있어요. 너무 푹 빠지길래 지금 옆에 보니까 별로 빠진 것도 없어. 혼자 난리 부르스 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때문에 그렇다? 파생 때문에 그래요. 파생 때문에 장 초반 파생 포지션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딱 양봉 서면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여기 매수 타이밍이에요. 매수 타이밍. 그죠? 그러면 콜옵션, 요 콜옵션 하고 선물하고 개인이 지금 플러스죠. 뭐 되게 많이는 아닙니다만 4 들어온다고요. 밑으로 조지면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거든요. 포기야 빨리 포기하면 적당히 하다가 위로 보내고 싶으면 위로 보내고요. 끝까지 버티고 위로 계속 상방 배팅하면 밑으로 더 조집니다. 옵션 선물 옵션 포지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오늘은 그동안 강하게 갔던 온라인 결제 관련 오늘 조정 받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이 좀 두드려 맞네요. 남북 경협.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NHN, 그리고 게임주, NC소프트. 오늘 강하게 갔던 애들 차익 실현 넣은 날인가 보네요. 폐기물도 빠지고 있어요. 강하게 갔던 애들 조지고, 그동안 좀못 갔던, 애들 들어주어야 이제 쌤쌤인데, 일단 강하게 들어올리는, 섹터는 정유 관련이 강하게 올라오네요. 아무래도 유가가 자꾸 올라오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플러스권이고요. 야, 음식료가 초강세야. 그러니까 음식료도 양호합니다. 음식료. 그리고 은행, 증권. 뭐 되게 강세는 아니군요. 약간 빨간불. 그리고 바이오 강세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강세고요. 자,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살짝 플러스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업파리 왜 혼자서 난리 부르스를 주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네요. 그죠?
KMW 최대한 강하게 끌어당겨야 되는데 아 여기서 비실비실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가 흔들리니까 그래요. 지수가 다시 재반등 나오면 올라갈 거고 아니면 뭐 또 그만그만해질 가능성도 있네요. 현재 5G가 오늘 아 그래도 비교적 강세 보이고는 있는데 지수가 막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 비하면 삼성전기 살 수 있다 했는데 아직까지 뭐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고 외국계 오늘도 들어옵니다. 봐요. 코스닥이 위에서 그대로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 못하고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그대로 때리 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장 초반에 작은 편은 아니에요. 코스피가 지금 839억이면 26분밖에 안 됐는데 오늘도 막 3, 4천억 던지겠다 이겁니까? 저라도 강하게 못 사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그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미국이 올라서 그렇지. 꽁이 덕산 네오룩스 왜 아빠가 또 사셨대? 자, 환율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뭐 그만. 덕산 좀 보라고 난리. 아버지 그래도 그건 볼 줄 아시네. 그래요 그러면 꽁이 아빠 닥터K가 덕산은 괜찮대요 이렇게. 테슬라도 뭐 나쁘진 않네. 테슬라 여기 있거든. 그죠? 근데 소부장 아, 나 회사를 믿을 수 없어가지고 그죠? 회사에 대한 믿음이 크게 없어가지고 테슬라 네페스 이런 건 할만해요. 믿을만한 회사 난 합니다. 그냥 잘 모르는 회사 그죠? 믿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좋아 죽으신다고. 아, 둘다 좋다 그래. 둘 다. 둘 다 닥터케이 관심 종목이래. 근데 이 테스나보다는 덕산 네오룩스 훨씬 좋아요. 수급도 그렇고 이제 돌아서는 입장이고 테스나. 덕산 네오룩스는 돌려내고 추가 상승하는 폼입니다. 그리고 수급도 훨씬 좋죠. 그러니까 순번이 위에 있어.
밑에 있을수록 안 좋고, 밑에 있을수록 지금 타이밍이 아닌 거야.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 못 건드리거든. 밑에 있을수록 좀 그래요. 근데 여기 테스나하고 돌아섰어. 거의 다 됐어, 이거. 갈수 있는 모양입니다. 갈수 있는 모양. 올리자, 이거. 여기 위로. 일단은. 비트코인부터 저 밑에 있었는데 벌써 있었어요, 벌써. 푹 날아가서 그렇지. 아, 그건 둘째고, 시장이 막 흔들려요. 아. 가만히 있어봐. 왜 이렇게 흔들리지?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1000억 던졌어요, 지금. 코스닥 570억 던졌어요. 야, 이거 왜 이러지? 자, 따르게는 생각이 안 듭니다. 따르게는 생각이 안 들어요. 차익 실현하는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동안 강하게 올랐던 애들. 그죠? 여기. 폐기물. 3%.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비교적 강하게 올랐는데, 여기 그렇게 세게는 안 던지고 있는데, 게임도 좀 그렇죠. 이렇게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 차익 실현 물량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곰돌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가봤자 여기라니까. 여기 저항이 억수로 많아. 별로. 삼성전기 하라니까. 삼성전기 하고 싶으면 이게 훨씬 더잘갈 거야. 두고 보자. 야 곰돌아, 삼성전기가 더잘 가는지 삼성전자가 더잘 가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알겠지? 우리 내일 보기로 했잖아. 내기를 예를 들면 일주일 후에 보기로 했으면 내기하자 이렇게 하고 싶다. 응? 내기하자고. 이게 훨씬 잘 간다니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막 집중적으로 들어와 있고, 삼성전기 이거 이평선 다 돌려냈어. 올라가면 푹 하고 가 이거. 그런데 삼성전자 외국인 찔끔 들어와봤자, 찔끔 들어와봤자고 이 봐봐, 이거 파는 거 봐봐. 별로 올라가봤자 이 막혀 있어. 삼성전기가 더잘 간다에 걸었어요. 나중에 삼성전자가 훨씬 더잘 가면 내가 곰돌이한테 하루 정도는 형이라 그렇게. 형, 미안해. 이러면서. 내가 한 10살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형이라 그렇게 하루. 아이고, 농담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만, 이거 뭐, 올라갔던 것좀쭉더잘 가면 좋은데, 지금 아직까지 실망이 일러요. 다시 반등합니다. 시장 반등합니다. 딱 서서 반등해야 될 정도의 딱 중요한 지점에서 딱 반등합니다. 여기서 반등. 일단 다행이에요. 여기 반등해야 되거든, 여기. 선물을 안 죽여, 일단은. 선물을 안 죽여. 그러니까 중장기 들고 가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싶다니까. 물려가지고 말 그대로 중장기라는 게 수익 내면서 쭉쭉쭉쭉 들고 가면 더 좋은데, 좀 물려서도 가겠다 이 말도 되는 거거든. 별로 나는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5만원 올라타면 해. 5만원 올라타면 다르지 뭐가 생각이. 어이, 5만 원 올라탈 것 같으면 지금 사놓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5만 원못 올라가고 계속 비리비리비리 더 끌면 시간만 낭비라니까.
차라리 이렇게 5만 딱 올라탈 때딱 시작해야 돼.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좋아. 하이닉스가 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쌤쌤이야, 쌤쌤. 둘다딱 틀어막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놨어. 왜? 지수를 틀어막아놨거든, 지수를. 지수를 뭘로 틀어막아놨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꽁꽁 묶어놓으면서 틀어막아놨다니까?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 팽팽팽팽 돌아가면서 보내고 있다. 자, 셀트리온 다시 반등합니다. 다시 반등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호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그만한 상황입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쉬 팔런 스노우.
시장이 버화까지 다시 밀렸어요. 코스닥은 0.3% 상승 중이긴 한데 미국 선물이 조금 밀리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세가 양대 시장에서 제법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검색을 안 해봤습니다만 많이 올랐던 종목 차익 시는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코스피는 지금 뭐 자료 에러가 있는지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단 보자면 테스나 있고 RFHRC 오래간만에 들어왔고 JYP 셀케 매도 나옵니다. 일단 인트론 바이오도 매도 나오고 우리 뭐 팀원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 표시하고 의외로 집계로는 크게 많이 안 잡히네요. 누가 던지지? 확실히 외국계가 좀 던지긴 던져요. 폐기물도 외국인 던지죠. 던진다고요. 던지고 있습니다. 엔지소프트. 외국인 좀 던지죠. 카카오. 외국인 던집니다. 차익 실현 지금 물량 좀 넣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도 던집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약간 사주고 있고 하이닉스 약간 던지고 있고 하이닉스도 모양 별로입니다. 아직까지 별로입니다. 여기 위에 다 저항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자 소리 당분간 잘 안 나올 겁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하자 소리 합니다. 하이닉스 그보다 삼성전기가 훨씬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LG화학은 쇼크 약간 딛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이것도 치고 올라가면 별 문제 없어요. 자, 1번 개장 상황 한번 볼게요. 1번 플러스 0.63%.
야, 이거 좀 가지. 가다가 그대로 또 밀리냐. 아, 참. 혼자 밀리는 건 아닙니다만, 시장이 기업 상승했다 밀리니까 같이,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지금. 의외로 5G가, 강세를 못 나타내고 있네요. 뭐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중국도 5G 인프라 깔렸다. 미국도 예전에 통신사 3사, 3위, 4위 합병하면서 이름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미국 전역에 5G망 까는 조건 승인. 우리나라도 한국판 뉴딜 안에 5G망 있거든요. 유독 실이 안 갑니다. 아무리 퍼스픽이 조금 중장기성으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역시 돌파하긴 하고 난 다음에 가는 게 들어가는 게 맞긴 맞는데, 역시 왔다 갔다 하네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죠? 이런 모양 잘안 하잖아, 원래. 그죠? 예측 매수를 한번 좀 슬슬 해 들어갔는데, 퍽 하고 한번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올라오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갭 상승했다가 그대로 밀리면서 마이너스권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13%. 코스닥도 갭 상승했던 부분 지키지 못하고 그대로 밀리면서 플러스 0.12%인데 상승폭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외국인 매도세가 오늘 조금 장난이 아닙니다.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외국인 매도 나오는데 기관도 같이 매도 나옵니다. 연기금이 62억 코스피에 사주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뭐법 정도인 것 같고요. 현재 역부족입니다. 여기가 위험 구간이라는 거, 지금 미국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이 안심 놓고 주식을 베팅을 강하게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잘알 거거든요. 기관 외국인이. 그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사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만 사들어오는데,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 세게 사들어올 만한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미국도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지금 겨우 여기 어떻게 보면 숨통을 살려놓은 겁니다. 한번더 치고 강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다우 그죠? 한번더 퉁하고 빠지면 그냥 박살나는 거거든요. 부담스러워요. 나스닥은 좀 다릅니다. 나스닥은 밑에 지지권이 있어서 좀 다른데 다우존스가 지금 불안해요. 사실은 유럽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로 치고 가지 못한다면 유럽은 지금 하락 추세 완전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시장 상황이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고점에 있는 종목들 따라가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고요. 야, 이 코스닥도 세게 밀고 있습니다.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상황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고, 미국 선물 지금 현재 플러스 유지 중인데, 마이너스 전환 확 하는지 여부 잘좀 챙겨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